우리에게도 대학 클럽 스포츠 축제가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이 뜨겁게 느껴지는 현장. 2017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배구 경기 남자부 결승전으로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배치 A팀과 성균관대 백어템 백어택 팀의 맞대결 행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또 성대에서는 단체 종목인 만큼 한 명이 아닌 코트의 아홉 명의 모두가 키플레이어다라고 이렇게 단합된 곧바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했던 팀 같은데요.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보다도 포인트도 있겠지만 네. 그 어떤 멋있음 때문에 네. 예, 남학생들이 아주 즐겨하는 것 같아요. 자 왼쪽 쳐내기 성공 고희성. 아, 네 지금 아주 자, 안전하게 정주환 선수가 넘겼습니다. 자 2단 성공합니다. 네. 상대 허를 찌르는 이춘복 성균관대학교가 6점입니다. 백어택이 6점 이번엔 들어갔어요. 네. 서브 에이스. 성대 배구부 하면 또 한때 대학 배구 최강자 지금도 네, 뭐 전통 명문이잖아요. 네. 자 정인수 자 시간차. 제가 이런 용어를 쓸 줄이야. 국민대학교 오른쪽 스파이크 대각 다시 넘어왔습니다. 다시 찬스볼 석공. 네, 어우 에이킥입니다. 그것도 백 에이킥입니다. 백 에이킥. 네, 네. 하지만 이번엔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성균관대 백어택 찬스볼 8대 7 한 점 차. 다시 고희성. 성공합니다. 네, 네. 자, 잘 때리는데요. 네, 스트레이트 블로킹 맞고 살려냈습니다. 다시 가운데 스파이크 블로킹. 네. 국민대학교 9대 8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이번에 길게 꽂힙니다. 네, 네. 네. 찬스볼 국민대학교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네. 추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대 거기 거의 다 아마추어 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나빴어요. 하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살려냈고 스파이크. 아주 좋았습니다. 자, 스파이크도 좋았고 디그도 좋았고. 다시 한번 성균관대 백어택 찬스볼. 타이밍이 맞지 않았는데요. 블로킹 걸립니다. 상대 블로킹에게 읽히고 말았습니다. 배가 그렇죠. 되잖아요. 아무래도 공격수가 위축이 되죠. 또 다시 블로킹. 하지만 어렵게 3단 넘깁니다. 국민대학교 배트 찬스볼 대각 꽂히네요. 15대 12. 예, 정규현 선수 방 3단 넘어왔고 다시 한번 국민대 배트 A팀 찬스볼 시간차 블로킹. 이 시간차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세 명이 더 블로킹. 아, 이번에도 안고 떨어졌어요. 떨어졌군요. 네. 왼쪽 스파이크 살려내는 백어택 2단으로 하지만 어렵게 살려냈고 직접 스파이크 하지만 네트 걸립니다. 다시 동점 16대 16. 초반에 몇 개 통했는데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왼쪽 그대로 나갑니다. 성균관대 선수들은 5명이 지금 전이 포진해 있습니다. 네. 블로킹 이번에는 받아 안 했습니다. 다시 공격해야죠. 백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이번엔 걸립니다. 그 불안함이 그렇지 못하니까 블로커들이 전부 다 지금 왼쪽에 최한윤 선수만 의식하고 있습니다. 붙었어요. 다시 한번 2단 자 어렵게 넘깁니다만 네터치 범실. 자 이렇게 1세트 성균관대학교 백어택이 21대 17로 1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우승한 자들의 여유죠. 서로 좋았고 왼쪽 뜁니다. 블로킹. 예. 시작하자마자 블로킹 포인트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국민대학교 배트 A팀 어바이드 패스 좋았고요. 이준복 백토스 스파이크 대각 공격. 자 그 귀하다는 왼손잡이가 있군요. 성균관대학교. 예. 자, 아리시브 불안해요.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국민대학교 배트 A팀 오른쪽 스파이크 성공. 3대 1. 자, 연타로 넘긴 공 받아왔고 찬스 에이킥. 네. 석공으로 포인트 만들어냅니다. 김재유. 자, 이번에는 마지막에 피해버렸군요. 네. 네. 자, 괜찮았어요. 이준복. 자, 뒤에서 스파이크. 하지만 받아냈고 넘겼고요. 이게 포인트가 됐습니다. 백어택 지금부터 끌어올리면 돼요. 그렇죠. 자 강한 서브 찬스볼로 넘어왔습니다. 박영선 성공하네요. 네, 아주 여유있게 이준복 왼쪽 가운데 스파이크 강타. 어떻게 보면 지금 3세트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블로킹 성공합니다. 쫓아갈 때마다 범실이 나와요. 네.
이번에 연타 뒤에서 걸렸습니다. 다시 붙었는데요. 아, 재치 있는 네. 플레이 최판윤. 네. 하지만 약했고 네트에 블로킹에 걸렸고 그리고 국민대학교 오. 포인트로 가져갑니다. 네. 이준복 백터스 사인 맞지 않고 그대로 넘깁니다. 다시 찬스볼 국민대학 배트 A팀. 오른쪽 스파이크 긴데요. 아, 꽂힙니다. 자, 이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요. 오. 이번에도 강합니다. 연속 서브 에이스. 네. 최환윤이 받지 못했습니다. 네, 18대 14예요. 최환윤 긴데요. 뒤에서 디그 받아냅니다. 자, 네트 붙었고 스파이크. 발을 내봤지만 소용없습니다. 점수차 좁혀집니다. 18대 15.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대학교가. 자, 이번에 한번 할 수 있을지요. 김재유가 토스를 합니다. 자, 넘기지 못하네요. 네. 18대 16. 이제는 두 점차. 자, 백어택 A팀, 백어택과 배트 A팀인데요. 석공 네. 나왔네요. 네. 모처럼 리시브가 좋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강주다가 왼쪽 오픈. 스파이크 쳐내기. 하지만 뒤에서 디그 살려냅니다. 3단 넘깁니다. 다시 한번 성대 백어택 찬스볼. 백토스 윤진성. 길게 봤는데요. 받아냈습니다. 시비 좋았어요. 자, 이거 자, 처리를. 살려냅니다. 가운데서 스파이크 강한데요. 그대로 넘어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왼쪽 때립니다. 또 받아냅니다. 수비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공격 다시 살려냅니다. 랠리 이번엔 몸을 날립니다. 다시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또다시 공격 기회 성대 백어택. 자, 랠리가 계속 이어져요. 네, 그래도 좀 불안한데요. 아. 하지만 살려냈고 또다시 공격 찬스 왼쪽 뒤에서 또 살려냅니다. 어, 랠리가 너무 길어요. 하지만 아. 마무리는 국민대 배트 A팀 20대 16 선수가 해냈는데요. 네. 아우, 랠리가 한 10분 이상은 갔습니다. 정말 결승전답게 서로 뒤에서 안정적인 리시브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걸립니다. 그렇죠. 자, 붙었는데요. 블로킹. 아, 이게 행운의 득점이 됩니다. 이 세트는 국민대학교 배트 A팀이 가지고 오면서 그리고 우승이 걸려있는 그런 세트입니다. 자, 이번 공격 막혔고 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스파이크 길게 오. 꽂힙니다. 네, 김준혁 선수 아주 잘 때렸습니다. 어, 어느 정도 네. 네, 네.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오, 이번에 리시브가 되지 않았습니다. 리시브에게 하자마자 이 서브 네. 에이스가 나왔고 송대 백어택 입장에서는 살아나거든요. 네, 그렇죠. 7대 1입니다. 다 어렵게 또 리시브 불안해서 넘겨주는 공. 다시 한번 A팀 찬스볼 시간차 네. 블로킹 안고 떨어지면서 공격 성공. 재기 발랄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장준하가 3단으로 넘겼습니다. 다시 찬스볼 국민대 배트 A팀 시간차 받아냈는데 살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디그로 살려냅니다. 왼쪽에서 때리죠. 네, 토수가 너무 긴데요. 네, 아, 이번엔 붙었어요. 붙었는데 살려내지 못합니다. 자, 오랜만에 성균관대학교 백어택의 점수. 자, 쫓아갈 수 있는 흐름을 놓쳤습니다만 끝까지 희망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꽂힙니다. 대각선 엔드라인 깊숙한 부분에 꽂히는 집요하게 그 국민대학교 수비가 되는 바람에 야, 이번엔 모처럼 공격 성공. 네. 시간차 붙었습니다. 발로 디그 살려냅니다. 그리고 다시 강준하 넘겼습니다. 백터스 길게 들어가네요. 13대 3. 13대 3. 10점 차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14대 3입니다. 자, 리시브 박영선 불안했고 왼쪽 오픈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네. 끝까지 해보겠다는 성균관대학교 백어택의 부담스러운 지금 네, 네, 매치 포인트이기 때문에 넘어왔어요. 럭키죠. 아주 예, 행운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서브 괜찮았어요. 14대 5. 자, 이렇게 넘깁니다. 백어택 한 점 더 쫓아갈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블로킹. 경기 통쾌하게 마무리. 그리고 우승을 확정짓는 국민대학교 배트 A팀의 블로킹 포인트. 경기를 끝냅니다. 그리고 우승을 차지하는 국민대학교 배트 A팀입니다. 초대 챔피언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배구 부분의 초대 챔피언 두 팀이 모두 다 가려졌습니다.